자, 창업을 하시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직원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뽑는데 어떻게 뽑을 것이냐, 얼마나 뽑을 것이냐, 이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사장님들은 잘 모르세요. 한 10평 되니까 한 2명이면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? 보통 전문적으로 종업원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네.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매출 예측을 해야 되겠죠? 네, 네. 매출 예측이 정확하면 아무래도 이 자기의 어떤 매출 대비 수익이라든지 지출 같은 것들이 잡힐 텐데 종업원 계획도 결국은 매출하고 비례를 하는 거죠. 매장의 규모, 층수,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다 틀릴 거예요. 얘는 음식점이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게 뭐겠습니까? 조리가 들어가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홀 서빙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직무를 구성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합니다. 직무 안에 또 태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다양한 역할과 행동들이 있어요. 그런 행동들을 좀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몇 명이 필요한 거냐,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갈 건지, 그런 인건비에 따라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를 충분히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. 사람 뽑는 기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기준 전에 저는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람에 대한 관점과 철학인 것 같아요. 우리는 사람은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과 이 역량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 사람이 혹시 다른 데서 일을 했다면 그 일을 한 곳 같은 데를 좀 알아봐서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인성이나 성품이나 이런 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. 예.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네요. 예. 저는 좀 경영자들이 요즘 시대에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야, 어떻게 보면 나의 창업 인생에 좋은 반려친구다 뭐 이를테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근데 요즘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들어서 그러신지 4대 보험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. 4대 보험 문제는 사실 좀 뜨거운 감자의 문제예요. 그렇죠. 예.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이라든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죠. 요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4대 보험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복리거든요. 네. 금전적 복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복리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. 4대 보험도 하나의 매출액에 있어서 비용 내지는 또 절세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적어도 나의 분신 같은 친구들에게 4대 보험은 아예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원의 관계 이거 정말로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?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딱 두 가지입니다. 성과 지향자가 있고 관계 지향자가 있어요. 성과 지향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종업원하고 관계에 있어서 목표를 막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. 네. 오히려 종업원들은요 목표를 막하게 제시해 주는 사장님을 좋아해요. 네, 그냥 오늘 얼마까지 하면 뭐 인센티브 주겠다. 오늘 얼마까지 하면 빨리 퇴근 시켜 주겠다.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에 대한 어떤 그 몰입을 하게 되겠죠. 예, 촉진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과만 너무 쫓게 되면 직원들이 오래 일을 못합니다. 관계도 중요하죠.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주로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으로 같이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생일이 되면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하는 겁니다. 힘들죠. 결국은 종업원 관리에서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성공의 확률인 것 같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